자, 오늘 대안주 두 가지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더 견실하고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결과물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보자는 의견이셨습니다. 북미 쪽에서의 해외 쪽에서의 성과가 기대되는 메디포스트를 한 분이 주셨고요. 한 분은 역시 글로벌 임상 2상이 진행되고 있는 본업에 충실한 에이비온을 한 분이 주셨습니다. 메디포스트와 에이비온, 과연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한동안 굉장히 침체되어 있던 제약바이오 시장 쪽에서 본업에 잘 이어가고 있고 충실한 종목들 두 분이 한 종목씩 주셨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의 메디포스트부터 볼까요? 네, 일단 오래됐죠. 상당히 네. 오래된 회사고 국내 1위의 제대열 은행의 사업을 하면서 여기서 연관되는 이제 줄기세포가 가장 또 매출 비중이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이를 활용한 뭐 기능성 식품이나 또 화장품 원재료까지 이어가는 분위기인데 네. 그중에서 가장 또 유명한 게 이 회사는 카티스템이죠. 이게 무릎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이쪽에 인공관절 수술을 대체한다라는 쪽에 아무래도 줄기세포 기술을 활용해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기관지 폐이형성증 예, 치료제인 네. 뉴모스텝 같은 경우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뉴로스템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줄기세포를 활용한 네. 세 가지 파이프라인으로 끌고 나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이번에 그냥 이런 걸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좀 R&D나 투자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벅차다라는 쪽에서 이번에 사모펀드가 1,400억 정도를 투자를 하면서 활기를 찾기 시작하죠. 그런 쪽에서 이제 주사형 쪽으로 나가는 무릎 골 관절염 치료제가 이 스맵셀이라는 쪽이 이제 국내 임상으로는 2상으로 들어가고요. 네. 게다가 또 이를 FDA에서 인정을 해줘서 이제 임상 2상을 진입을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네. 조금 더 속도가 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앞서 말씀드린 카티스템 같은 경우는 미국 임상 3상에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2상이 끝났고 3상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일본은 임상 3상 시작 그리고 또 말레이시아는 품목 허가 추진 그러면은 해외에서 지금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 쪽에서 자금을 받다 보니까 조금 더 날개를 달 수 있겠다라는 입장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최근에는 자회사 메디포스트 CDMO, 그러니까 즉 CDMO 하는 업체죠. 네, 그런 쪽에서 회사 이름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북미 지역의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 시장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옴니바이오라는 회사의 지분을 39.6% 아직까지는 거의 계약은 다 돼 있고 취득하기 전인데 이것까지 나오게 되면 북미 쪽의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쪽에서 또 하나의 거점을 확보했다고 하게 되면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아쉬운 건 아직까지 실적은 아쉽죠. 계속 적자세입니다. 그런가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자금과 함께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이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성과가 나왔을 때 특히 줄기세포 쪽에 나오는 기술력은 아직까지는 알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를 좀 기대한다라는 측면 쪽에서 좀 더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해외 쪽에서의 임상,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들이 여러 가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은 약간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또 투자도 유치했고 앞으로의 추이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포스트를 김민수 대표님 주셨고요. 자, 이번엔 정태근 팀장님은 에이비온을 주셨습니다. 네. 요즘 뭐 임상에 대한 이야기 정말 오랜만에 두 분께 듣네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바이오가 이제 코로나라든지 원숭이 두창 같은 이런 그 바이러스 테마가 아니라 좀 본업이 좀 부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네. 판단에 좋네요. 저도 에이비온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차피 본업이 신약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임상 이게 어차피 활성화돼야 바이오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쪽이 좀 많이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남의 밥그릇에 손대서 죄송하지만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 저도 응원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약이 좀 비싸요. 이게 국내 처음 출시했을 때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대중화가 조금 더디다 보니까 해외 쪽 나오고 있는데 이 주사 약병 한 병이 제가 알기로 초기에 출시될 때 500만 원 정도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의료보험이 지금 모르겠는데 효과는 있는데 약이 비싸서 대중화가 좀 더딘 상황인데 뭐 미국 쪽 가게 되면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 밥그릇을 보게 되면은 이제 ABN 401.
여기에 이제 고형암 항암제 그리고 비소세포암 치료제로 이제 그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아마 병용 투여로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일상 최종 데이터가 공개가 됐는데 일상에서는 아시다시피 안전성하고 투약량을 테스트를 합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안전한지에 대한 부분도 부작용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부분을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투여를 해야 효과가 가진 대한 부분들을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도 그 성과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서 임상은 완전하게 일상은 통과가 이제 됐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안전성이라든지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완전히 완료가 된 상황이고 현재 이상을 또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이제 성공했다는 얘기가 나왔게 되면서 상한가에 갔었는데 아마 일상에서 끝이 난 게 아니고 이제 이상, 삼상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조정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마 이상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다시 주가가 또 턴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저는 ABON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ABON은 이제 고형암 항암제 관련해서 임상이 진행 중인데 이런 것들의 성과들이 하나씩 뭐 증명이 되기 시작하면 충분히 주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ABON 아까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최근에는 그거 거의 다 반납을 하고 있거든요. 주가 앞으로 가격 전략 어떻게 좀 체크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가격 전략 같은 게 좀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릴 건데 말 그대로 네. 지금 뭐 폭포같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감이 조금 너무 단기간에 좀 조성이 됐어. 그리고 주가의 추세가 네. 안 좋았었기 때문에 한 번에 돌리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 상황도 뭐 이런 종목들이 치고 나가기엔 좀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전 일단은 7,500원 부분까지는 뭐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부터 좀 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7,500원에서 8,000원 밴드 사이를 좀 제시를 해보고 싶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이 12,000원, 손절가는 일단 전저점인 7,000원 정도 일단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ABON이 추세를 돌려 세울 수 있을지 최근에 약간 하락세가 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다시 어떤 시점이 좀 반등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디포스트 김민수 대표님, 메디포스트는 추세는 돌린 것 같은데 이거 26,000원 뚫을 수 있을까요? 뚫어야죠. 네. 지금 변화를 보게 되면 시장보다 강한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제 지금 네, 접근한다는 얘기는 뚫고 그다음에 기대감을 안고 성과를 낸다. 여기 포인트를 맞추는 상황들인데 근데 지금 최근에 그렇게 뭐 크게 거래가 들어오는 건 아니긴 하겠지만은 수급 변화나 앞으로의 흐름들을 생각했을 때 그래도 한 25,500원대 살짝 조정 나올 때는 한번 동력을 찾아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근데 이게 바이오주 특성상 어느 정도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과 워낙 조정이 좀 컸기 때문에 나오는 다음 가격대 한 3만 원대까지는 큰 변화 없이 한 번에 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2,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메디포스트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26,000원 맞고 최근에 계속 맞고 떨어지고 하고 있는데 과연 뚫을 수 있을지 3만 원 목표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백신연구소의 대안주로 메디포스트와 ABON 주셨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이 두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도 괜찮아는 여기까지 종목 이야기는 해보겠고요. 이제 오늘 시장의 대비책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뉴욕 시장이 하락을 약간 멈추는 듯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뭐 대부분의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마 주식 하락에 피해를 보셨고 물려있는 분들 너무 많으실 텐데 어떻게 좀 오늘은 준비를 해볼까요? 대표님, 김민수 대표님부터. 네, 오늘은 거의 똑같겠죠. FOMC 회의 앞도 그냥 저희도 눈치 보기로 나가면서 2,500선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현실은 지금 펼쳐져 있는 건 불편한 사실이 너무 많다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이만큼이면 됐겠지보다 이만큼이 어딘지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징후도 좀 체크하고 또 FOMC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도 체크하고 그 다음 날 또 선물옵션 동시반기일 남의 나라지만 이런 것도 미국에, 체크하게 되면 변동성이 커질 부분들도 염두를 하면서 그냥 많이 빠졌던 종목 쪽으로만 한정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태근 팀장님은 어떻게 조언 주실 건가요? 저는 그냥 섣부른 손절은 하지 마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손절하지 말자. 아시겠지만 코로나 바닥에서 고점을 가지고 논하기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 2020년 3월 달 1,439포인트에서 작년 6월 달까지 130%가 올라왔습니다. 130%가 올라온 상황 속에서 지금 어제까지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고점 대비 25%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뭐 충분히 이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시장에 참여하신 분은 조금 아쉽겠지만 그동안 올랐던 부분들이 어떤 반작용이라고 보게 되면은 충분히 좀 납득이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하락장 전환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조정이라 좀 보시고 조금 뭐 시장이 대응하기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버티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지고 계신 종목 뭐 손절하고 던지지 말고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자, 버티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